제가 리필해 놓은 거예요 그거. 선생님 다 드셨길래. 어, 그냥 뭔가 내가 분명히 다 먹었는데. 예, 네, 있죠. 더 있네. 근데 훨씬 더 달걸요? 인생이라는 이런 거야.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빈컵에서 단맛이 느껴질 때. 마이크 테스트 할게요. 갈비뼈가 세 번째 부러지신 강원 선생님. 아우, 야우. 선생님 전혀 부러지신 것 같지 않은데요. 네, 잘 들립니다. 아 정말 죽을 맛이야. 그러니까 아니까 더 힘들어. 다시 붙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린다는 걸 아니까. 8주 죄송. 예, 네, 그리고 안 씻고 오신 죽돌 기자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둘 셋 넷. 목소리가 지저분하네요. 안 씻어서. 아 예, 그렇습니까? 잘 모르겠는데. 네, 선생님 안 씻고 오니까 좀 도사 같지 않아요? 어, 불이 있어. 예, 안 씻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 예. 제가 오늘 사주를. 야, 보니까 너는 뭘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 우와, 차라리 이렇게 막 늘 놔버렸을 때가 차라리 괜찮아. 예. 왠지 오늘 사주를 보니까 딱 다 각이 나오네요. 물, 토. 알겠습니다. 뭘 한다고? 네. 벌써 청춘 어람이 될 줄이야. 방송을 하나 새로 만들어야 되나? 공부 안 했잖아. 네. 김창규 우파 명령 하나 만들어야 되나? 저 의리를 지키겠습니다. 괜찮네. 괜찮다. 그리고... 만들어라. 반죽이나. 와. 제가 아기 다리 고기 다리던 남자 제자분이 오셨습니다. 드디어. 네, 안녕하세요. 이우진이라고 합니다. 아, 성함은 이우진님이신데요. 네. 사전 미팅 때 강원 선생님이 급하게 닉네임을 지어주셨어요. 예, 이기태 반장님이시라고요? 예, 이기태 반장님이었고요. 아, 예. 원래 이제 연극영화과를 나오셨어요. 아, 어쩐지 좀 부리부리하게 생기셨는데. 그, 강연에서 연극영화과 계속 나왔던. 그러면, 그러면 이제 다 미남 미녀를 생각하시는데. 아, 예. 이렇게 스텝을, 그러니까 감독이나 뭐 예, 이런 스텝을 꿈꾸고 간 사람들이 이렇게 생긴 사람들도 많아요. 아~ 연출 전공입니다. 네, 연출 전공이에요. 아주 유수의 영연가를 나오신 분이고 이기반 반장인데 예. 또 이렇게 음식도 굉장히 잘해요. 집에서 이렇게 훈제를 하는 가마를 스스로 만든 사람이야. 예. 약간 변태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런 거 명식이 나오시나요? 실제로 먹어봤는데 예. 너무 맛있어. 그래서 같이 장사하려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근데 왜 안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딱 바로 내가 그걸 정했잖아 닉네임을. 어떤 거요? 이기반 반장이고 먹는 걸 좋아하니까 두 반장. 두 반장. 별로 왜 두인 겁니까? 아니 이 둘 하나 둘 셋 둘. 아 그래서 두 반장입니까? 아. 그것도 그것 마저도 못 알아들어서 부반장으로 알아들으시던데. 뭘 알아듣는 데는 이분이 좀 약간 장애가 있어요. 장애까지 있는 겁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죠. 우리 입판사판 옛날에 이렇게 얘기한 적 있잖아요. 좀 제자들을 가르치다 보면 굉장히 성실히 꼼꼼하게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공력이 높아져가는 제자가 있고 공부는 좀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막 하고 뭐 벌써 뭐 그 기초반 심화반 세미나만 갔는데도 뭐 수생금 이런 소리나 해서고 막 이런 전혀 좀 발전이 없는 타입 전혀 발전이 없는데 이 진짜 아주 번뜩이는 작두파가 있어요. 이제 우리 두 반장은 주로 후자 이 작두파에 속해요. 기문이 있으신가요? 깜짝깜짝 놀래요. 타고난 재능으로 승부하시는 타입이군요. 네. 약간 직감 같은 거 아닌가요? 아마 우리 그 나슨 PD도 한번 당한 적이 있을까? 제가 한번 당했죠. 제가 작년에도 여전히 연애를 하고 싶어 했었기 때문에 그때 한번 뵀을 때 제가 연애 너무 하고 싶다 하니까 아우 명식 보여달라고 하셔서 제가 드렸거든요. 딱 보더니 지금 있는데 있었잖아 그때. 네, 실제로 이제 있기는 했거든요. 뭔가 껀덕지가 그런 건 뭐 안 보고 이렇게 떠오르면 그냥 바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때 제가 말씀을 그런 식으로 드렸던 거는 저 기억에는 하나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아닌 어떤 분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뭐 누가 그 예전에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 기억에는 전혀 남아있지 않은 얘기들이 오고 갔던 것 같습니다. 진정한 작전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세미나 반에 가서 가면 이제 임상 세미나라는 걸 하는 거거든요. 이제 주로 이제 재밌게 하기 위해서 조를 나눕니다. 나눠서 이제 돈을 걸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알지 못하는 명식을 딱 일주일 전에 주고 이 사람을 맞춰보는 겁니다. 사실은 불가능한 거죠. 그거는 프로들 다룰 수가 없어요.
이제 공부를 좀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네. 돈을 걸고 돈을 걸고 이제 퀴즈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명심만 떠보고 이 사람이 많은 사람이다를 맞춘다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요. 네. 한때 이 친구가 이렇게 작도 한번 탔을 때는 네. 3주 연속 맞추고 그래가지고 뭐 쟤를 네. 뒤쫓아야 된다. 다른 이제 늘 돈을 잃는 다른 조 애들이 원래 선생님 집에 밤중에 침투해가지고 예. 그 자료를 본다. 자료를 네. 자료를 유출시켜서 자기만 답을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네. 뭐 이제 뭐 이런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역시 또 구설수에 상관이 강한 남자니까. 제가 1월치 상관이고요. 화상관입니다. 그것도. 제가 오른쪽에 앉아 계시는데 약간 싸하네요. 오른쪽 어깨 뭐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두 반장님과 오늘 명리 주점을 또 진행을 해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선생님 거동이 좀 이상하시네요. 야, 참 진짜 참 저도 좀 내 자신이 참 한탄스러운데요. 네. 지난 주말에 이제 그 울산 교원문고에 강연이 있어서 내려가는데 너무 옆구리가 아픈 거예요. 또 이거 이상하다고 이제 그 울산 내려가는 길에 잠시 이제 같이 갔던 출판사 분이랑 차를 좀 일단 대구로 돌리라고. 내려가시다가. 내려가다가 너무 아파서 그래서 이제 대구 들어가자마자 이제 그 길가에 있는 정형외과 차에서 찍어보니까 또 갈비뼈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 6개월 사이에 제가 갈비뼈 3번 부러졌습니다. 왜 그렇게 부러지는 겁니까? 저도 한 번 이번에는 도대체 갈비뼈에 충격이 갈 만한 사건이 없었어요. 내 기억에는. 격렬한 섹스 말고는. 네? 아니 농담이고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거 빡가능이 제가 강원 선생님 뼈 또 부러지셨대. 그러니까 빡가능 PD가요. 연애하시나? 바로. 너무너무 황당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6개월 전에는 기침을 겨울에 큰 감기가 걸려가지고 너무 격렬한 기침을 하다가 이렇게 부러진 거 그것도 참 어이없는 일인데 이번에는 도대체 기억에 남는 많았던 뼈 충격을 하는 일이 나는 기억이 없어요. 아 방금 전에 섹스를 하셨다고. 그러니까 그랬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라도 부러졌으면 좋겠다. 아 그렇군요. 이런 뜻이고요. 곧대로 듣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번 세 번째 부러진 건 너무너무 통증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지금. 그래서 토요일날은 간신히 행사 마치고 이제 올라왔는데 지난 한 3일 동안 뭐 거의 다 합쳐서 한 4시간도 못 잔 것 같아요. 눕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사람이 지금 제 상태도 지금 거의 제 정상이 아니에요. 오늘 일찍 오셨더라고요. 그러게요. 정말 정상이 아니에요. 네, 정상이 아니죠. 그런 이제 이럴 때마다 저는 또 명식을 또 쳐다보잖아요. 네, 그렇죠.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근데 제가 이제 아시다시피 무신일주인데 이민년생이니까 이제 그 인신충이죠. 오늘 사연 보니까 인신충이 있던데 나중에 또 다시 얘기하죠. 근데 이제 이 여섯 개의 충 중에서 이제 인신충이 이제 아무래도 제일 사건 사고. 좀 파란만장, 우여곡절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많은 충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인신충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게 또 그 신금이 시지에 자수하고 또 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른바 합과 충이 동시에 일어나는 쟁합이어서 합이든 충이든 이렇게 크게 그걸 발휘하지를 못해요. 약해지네요. 그런데 제가 무신일주인데 제 지금 대운이 또 무신대운입니다. 그리고 올해가 병신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지신금이 연속으로 세 개가 버티컬로 신신신 내 일지의 신금 대운의 지지의 신금 세운의? 세운의 신금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게 일종의 충의 관점에서만 보면 임목과 삼쟁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목이 굉장히 강한 편인데 저는 옆에도 묘목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지지 위에는 다 개수와 임수 이제 수생목을 하는 수들이 많아서 저는 진짜 목은 굉장히 튼튼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술을 처먹고도 심장이 망가진 데 간은 멀쩡했고 제가 트랙에 두 번 깔렸는데 정말 뼈 한 번 금가본 적도 없거든 제가 54살이 될 때까지. 쿠션이 좋으신 건 아닌가요? 아까들은 쿠션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이 뼈랑 간인가요? 근데 그래서 저는 정말 아무리 큰 사고가 있어도 뼈는 부러져 본 적이 없는데 정말 딱 오래 들어와서 이렇게 어이없는 일로만 제 이 뼈가 세 번 부러지니까
아 이건 참. 근데 병신년 기운이 이제 오는 작년 말쯤부터 부러지기 시작하셨죠. 그래서 참 야, 이 신금이 이렇게 세 개가 연수로 오면 이렇게 강한 목도 부러지는 수가 있는 거구나. 아 선생님 그거 마지막으로 부러지신 거예요. 제가 장담할게요. 세 번 충하셨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럴 줄 알았네요. 부러져야 끝나는 거죠. 신금을 아, 그런 말 하지 마. 만약에 지금 이, 그러면 이 방송 듣고 있으나 어, 저 쟁충인데요. 저 두 번 부러져야 되나요? 네. 또 이런 얘기 다음 주에 분명 올라온다. 아, 죄송합니다. 지금 초보자가 듣기에는 그럼 신금이 도끼라고 생각해서 선생님 목을 막 찍는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그렇죠. 말하자면 묘사자는 그런 겁니다. 아 그래서 저는 이렇게 뼈가 부러져 본 적이 한 번도 이렇게 없으니까 네. 너무 지금 있는 상황이 너무너무 정말 당혹스럽고 참 이 뼈가 한번 부러질 때마다 이렇게 참 수명이 감축된다 그러는데 네. 아 정말요? 예 네, 왜냐면 뼈가 부러지면요 아. 이거는 그냥 그 서양학에서 하는 얘기예요. 아, 네. 뼈가 붙을 때 사실은 몸에 많은 에너지들이 다 동원됩니다. 그렇죠. 최우선적으로 네. 그 부러진 뼈를 이제 붙게 하려는 그 순간에 이제 이 전체의 몸의 밸런스들이 많이 무너지죠. 생활적으로 또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 바둑판이 금이 간 다음에 붙는 게 비싸다고 선생님이 붙을수록 점점 비싸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러면 사설이 또 갈비뼈 때문에 좀 길어지긴 했는데요. 방송을 하다가 강원 선생님이 뭔가 이상한 신음 소리를 내면은 그거는 방송 중에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게 아니라 아파서 그렇다고 네. 이해를 해주시면 네. 되겠네요. 이상한 네. 행동. 예, 그렇습니다. 벌건 대낮에 예. 이렇게 큰 창이 있는데. 예. 강원 선생님이라면 뭐. 아 예, 예. 좋은 정보 감사하고요. 예. 오늘은 좀 그 사연들을 많이 갖고 왔어요. 제가 그냥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고요. 극심약 특집과 아기 특집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또 우리 또 작두 두 반장님도 나왔으니까. 예, 오늘 난리 날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떻게 타실까? 예,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잠깐만 안에 말씀을 드리면 그 저희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제 열심히 명리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연에 소개되는 명식들을 이미지로만 보려고 하니까 너무 불편하다. 저희 무료 프로그램도 있고 또 어플도 있잖아요. 거기에 직접 입력을 해서 좀 선생님 풀이를 같이 들을 수 있게 생년월일시 그리고 성별을 좀 알려달라 정확히 그냥 저희는 불러드리잖아요 명식을 뭐 임술련 어쩌고 이렇게 하긴 저 같은 사람 그거 들으면 하나도 모르겠어요. 네, 그 금방 그려지지도 않고요 사실. 그래서 그 남겨주실 때 꼭 양력 생년월일 시와 성별을 꼭 좀 남겨주시면 지금 이미지만 남겨주시면 제가 다 찾아봐야 돼요. 사연을 짐작하여 아 이분은 80년대일까 70년대일까 이걸 막 다 찾아야 돼서 좀 그렇게 남겨주시는 분 위주로 채택을 앞으로 할 거고요. 좋은 정보. 네네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뭐 지난주에 우리 네. 내담했던 아, 늑대늑대님이 글을 올려주셨네요. 네, 그래서 늑대늑대님 글을 또 첫 번째로 가지고 와봤어요. 예, 창규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저번에 수기 PD가 아주 좋아했던 잘생겨서 좋아했던 게스트 늑대늑대님이 남겨주셨네요. 뭐 좀 잘생긴 애만 오면. 그러니까요. 아, 저 원래 잘생긴 남자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럼 너무 요즘 너무 굶어서 그래? 아니 그냥 손님이시니까. 있을 때랑 없을 때랑 말이 달라. 말이 달라. 그리고 좀 지난주에 우리가 봤잖아 저 눈빛을. 예. 또 오늘 우리 두 반장이 왔는데 처음 본다 덤덤하잖아. 아니 제가 그러니까요.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초면에 남자만 좋아한다고. 지금 여러 번 뵀거든요. 방송 중에 너무 막 음탕한 눈길을 나면 좀 방송하기 불편합니다. 아 빨리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에피소드 17 내담자의 녹음 후기 및 질문입니다. 네. 내담자였던 늑대늑대입니다. 네 분 패널들께서 친절하게 맞아주셔서 정말 즐겁게 녹음하고 왔습니다. 강원 선생님, 지산 선생님께서 주신 팁들도 잊지 않고 꾸준히 실천해 보려 합니다. 녹음 다음 날부터 일출을 보려고 일찍 기상했는데 집이 산줄기 서쪽에 있어서 7시나 되어서야 해가 뜨네요. 아, 이런. 결국 운동 삼아 산에 올라가 일출을 보기로 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사과 하나를 사서 올라갑니다. 저 여기서 빵 터졌어요. 그때 사과 아침에 드시고 토마토 드시고 맞다. 뭐 이거 했는데 진짜 너무 행동파세요. 바로. 요 며칠 아침 구름이 많아서 계속 못 보다가 오늘에서야 성공했네요. 해를 보는 것도 쉽지 않아.
여름에는 아주 온 우주가 말려. 그죠? 여름에는 해가 정동 쪽이 아니라 북동 쪽에서 뜬다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녹음하던 날 못 드린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드려봅니다. 아, 이거 심상치 않아요, 이 질문도. 첫 번째, 사주 프로그램 등으로 명식을 뽑을 때 성별에 따라서 그 명식이 달라지는데 후천적으로 성별이 바뀐 분들은 어떤 성별을 입력해야 하나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시죠? 자기 이야기가 아닌데. 그분 여자 아니었을까? 아, 그리고 제가 예쁘다고 했잖아요. 아, 됐고요. 두 번째. 두 번째입니다. 남자에게 있어서 여자는 재물이고 여자에게 있어서 남자는 관, 즉 명예 등의 역할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것은 동성애자들에게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세 번째, 항상 남겨주신 것처럼 요 이야기 적으셨네요. 물론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니, 본인 이야기가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디테일이 살아있는 궁금증이 있을 수 있죠? 그러게요. 방송 정말 즐거웠다고 앞으로도 열심히 잘 듣겠다고 남겨주셨네요. 네. 어쨌건 감사하고요. 그 이분이 실제로 일출 사진도 같이 올려주셨어요. 아, 맞아요. 네. 먼저 그 1번을 봅시다. 네. 후전적으로 성별이 바뀐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실은 인공적인 거잖아요. 수술이나 그렇죠. 뭐 이런 등등 또 자신의 네. 존재론적 선택을 통해서 바뀌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참 이런 이 두 질문 두 개가 그냥 당혹스러운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네. 근데 이제 남자는 성별에 따라서 명식이 바뀌진 않죠. 명식은 같습니다. 명식은 같은데 네. 대운이 바뀌죠. 대운의 흐름이 남과 여자는 이제 순행하냐 역행하냐 이런 이제 대운이 바뀌는 것인데요. 그러면 후전적으로 만약에 성별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명식은 같겠죠. 네. 네. 왜냐면 이건 타고난 순간에 그 사람이 우주로부터 받은 기운, 받은 진료, 기운의 질서이기 때문에 네. 그건 바뀌지 않습니다. 네. 그럼 이제 문제는 대운인데 네. 과연 이제 이 그럼 태어날 때 만약 남자로 태어났다 칩시다. 네. 남자의 대운이죠. 죄송해요. 녹음실에 물이세요 지금. 녹음실 뭐가 똑똑해졌다고 아이고 뭐냐 이거. 기계 위에 떨어진다. 그러네. 어떻게 이런 녹음 중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모를 뻔했는데. 아 그쪽에서 하는구나. 아니 어머 여기 줄줄줄줄 흐르고 있어. 제 옆에도 더 세. 이왕 이렇게 된 거 광고 나갑니다. 라디오 좌파 명리에 당신의 광고를 실어드립니다. 여러분들은 02-771-7707로 문의만 해주세요. 내선번호 1번을 누르고 라디오 좌파 명리에 광고 담당자를 찾아주세요. 딴지그룹에서 당신의 광고를 방송에 꽂아드립니다. 딴지.mastergolbangi@gmail.com으로 이메일 문의도 받습니다. 우주에서도 듣는 명리 팟캐스트에 광고하는 일 이제 국민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아 저희가 잠깐 본의 아니게 선생님 말씀 중에 제가 괴성을 질렀는데요. 지금 제 오른쪽으로 물이 줄줄. 그러게요. 스튜디오 안인데 지금 안에서 물이 줄줄줄 흐르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녹음 소리 들어갈 것 같아서 저희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마를 맞이하여. 저희가 시공이 잘 됐나 안 됐나를 테스트할 수 있는 잘 됐다고 생각했었는데 위에 물받이 유리창이 깨지는 바람에 예. 스튜디오 안으로 지금 비가 그렇습니다. 내리고 있습니다. 예. 비소리 같이 들으시고요. 불이 괜찮은데요. 지금 스탠드까지 켜놓고 불도 전등도 나가고 예. 그러게요. 예. 그 물이 하필이면 또 조명으로 불러. 예. 그러니까 이 그 전시 방송. 아 예. 그러게요. 아, 예. 이렇게 지금 벙커에서 하는. 벙커에서 하는. 아 그러네요. 저희는 결코 서울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야 누가 봐도 서울을 버릴 것 같은 느낌이네요. 씹새끼. 갑자기 이승만이 생각나네. 아유, 아 씨발. 그 애매한 대령이나 총살시키고 말이야. 네. 너무 멀리 가진 마시고요. 예, 계속 하시던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선생님? 몰라. 뭐 그렇게까지 얘기했지. 아, 아까 선생님이 그 아, 예, 성별이 예. 바뀐 거에서 남녀가 바뀌면 대운. 아, 대운은 어떡하냐? 예. 야, 예. 대운의 유무인데요. 사실 뭐 이거는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남자로 태어나서 여자로 바뀌거나 여자로 태어나서 남자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미 그것이 정해지면서 태어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전히 대운도 나중에 이렇게 성별이 바뀐다 하더라도 처음에 그 대운을 그대로 적용시켜야 된다는 입장이 사실은 제일 많을 것이고요. 하지만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아무리 그 성별을 바꾼 것이
일종의 인위적 선택이라고 할 수 있지만 네. 그 자체가 자신의 운명을 근 것이고 자기 스스로가 어찌 보면 자기 안의 우주 질서를 바꾼 거잖아요. 성별이라는. 네. 그렇다면 자신이 정말 강렬하게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자로 살고 싶었다면 네. 그 시점부터는 여자의 대우를 저는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아, 자기 의지. 저는 그렇게 우기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사례를 제가 아직까지 한 번도 이런 트랜스젠더의 그 명식을 그때까지 한 번도 이렇게 그 그걸 보신 적은 적이 없는... 없어서 제가 참 애매하네요. 없어요. 네. 그 늑대님이 한번 나오셔서 이제 본인 사연을 제 솔직하게 한번 밝혀주셨으면 좋겠어요. 맨날 남 이야기라고 하지 말고. 네. 네. 두 번째 질문도 있네요. 네. 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동성애자의 네. 문제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제 참 굉장히 참 고독스러운 질문만 이렇게 네. 골라가면서 드리는데.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같은 만약에 레즈비언에 달했을 때 사실은 이제 이런 동성애자에게서 성 역할을 나누는 것도 사실은 이제는 온당치 않다고 보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옛날에는 뭐 같은 게이라도 그쵸. 남성의 역할을 하는 게이, 이렇게 성 역할을 뭐 여성의 역할을 하는 게이 뭐 이런 하는데 실제 그 동성애자들에게서는 그것을 또 이렇게 그 인정하지 않는. 네. 그런 또 경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제 사실 만약에 레즈비언이라고 한다면 네. 보통 통상적인 이제 여성에게 남자는 관이지만 네네. 여자가 관이 되겠죠. 그러면 네. 관이 여자가 된다고요? 그냥? 그렇죠. 그게 따지자면 스트레이트 그러니까 이성애자에게 있어서의 그 이성이니까. 그렇게 저는 보는 게 온당하더라고 봅니다. 만약 게이라면 남자가 재성이 되겠죠. 그냥 어쨌건 자기의 연애 상대는 그대로 유지하는 네. 거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냥 그 사람 그럼 기준으로 보면 되겠네요. 네. 그 사람의 정체성 그 기준 네. 자체로. 제가 이 사연을 보고 살짝 그런 생각 해봤거든요. 제 관이 없잖아요. 남자가 없는 거다라고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내가 레즈비언이 되면 여자는 있나라는 생각을 아주 잠깐 해봤거든요. 벌레 우리마들 하는 말 있어요. 남편복 없는 년이 무슨 자식복이 있겠냐. 그대로 관이 남자 이성애자로도 복이 없는 X가 무슨 동성애자로 박힌들 복이 있겠냐.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새는 바가지. 예, 알겠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겠네요. 네. 그럼 저는 이성애자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되게 뿌듯했어요. 바로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린 거 실천하시고 또 이렇게 재밌는 질문도 남겨주시고 어쨌건 좋은 작품 기대하겠습니다. 늑대님. 그리고 두 번째 사연인데요. 총수님이 남겨주셨네요. 네. 닉네임이 김어준. 예. 네, 닉네임이 김어 선정을 하신 것 같아요. 김어준이라는 닉네임을. 예.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이 극신약에게도 자비를이고요. 갑자기 예. 네. 갑자기 이렇게 동감이 확 생기네. 네. 선생님이 극신약. 제가 극신약의 전형이죠. 네. 우선 이분의 명식을 남겨주셔서 생년월일시랑 성별을 좀 알려드릴게요. 남자분이시고 1982년 11월 10일 0시에서 1시 30분 사이를 입력하시면 명식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강원쌤과 마찬가지로 일간이 어디 하나 의지할 곳 없는 극신약 사주입니다. 개축대운의 끝자락에 일본에서 공부를 시작해서 불타는 의지로 어학 공부부터 시작해 대학 입학까지 했건만 입학 후 대운이 갑인으로 바뀌니 흐지부지, 의욕 상실, 뭐 하나 잘 되는 일이 없이 중간에 그만두고 그냥 잉여 생활 플러스 명리 공부 중입니다. 남들보다 몇 배 이상 대운 세운에 휘청휘청 휘둘리는 극신약 사주 명식의 소유자들을 위한 극신약 특집 어떠신가요? 해외에 있으면 대운이나 세운의 영향이 달라지나요? 안 좋은 기운의 해에는 해외로 가면 덜 영향을 받는다는 글을 본 적이 있어서요. 그리고 명리주점 이번 에피에 과학을 향한 강원쌤의 사자 후 너무 멋졌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창피해. 농담이라니. 두 반장님께 물어보고 싶은데요. 네. 예. 네. 극신약이라고 하면은 저 같은 사람이 듣기에는 그냥 뭔가 약한 건 마음이 약한 겁니까? 이제 공부를 시작해서 네.
그 뭐라고 할까 그 사주 안에서 자신과 같은 기운이나 자기를 도와주는 기운이 전혀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인성이라고 하거나 자신의 힘인 비견이나 비겁이 전혀 없는 경우, 그럴 경우 이제 극신양이라고 하는데요. 참고로 우리 사부님께서 극신양이시고요. 아. 이제 우리 프로그램으로 보면 빵점으로 딱 나오시죠. 아, 빵점 점수가 이제 옆에 써 있는데요. 예. 거기서 이제 점수가 12점 이하 뭐 이 정도를 되면은 극신양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는 그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정화 일간이시니까요. 정화 일간이 본인인데 그 주위에 이 화기운을 도와주는 기운이 전혀 없는 거죠. 그렇죠. 힘을 빼앗고 극하는 것만 있으니까. 예. 물론 이제 지지 술토 안의 정화나 해수 안의 간목이 아주 미약하게 남아 있지만 이거는 막 그냥 흔적 정도라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일간인 정화가 굉장히 참 뭔가 주장을 하기가 외로운 형국이죠. 불인데 불이 아닌 거고요. 다 불을 괴롭히는 기운으로 막 둘러싸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야말로 이제 그 사고무친한 그런 그런 상황. 왕따네요, 왕따. 왕따라기보다는 뭔가 자기 힘을 자신의 기운을 독자적으로 주체적으로 발산하고 실현하기가 어려운 기운입니다. 이 원국상으로는. 근데 또 참 재밌는 것은 이게 또 참 반전이 있어요. 이 극신약이요?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명리학이건 이 동양철학의 핵심이 너무 지나친 것은 모자람만 못하고 너무 많은 것은 없는 것 같고 너무 없는 것은 너무 많은 것과 다르지 않다는 이런 것처럼 극신약은 사실은 어찌 보면 신약이 극화된 상태가 아니에요. 이 극신약은 끝에서 이렇게 이게 바로 태극의 원리가 그런 거잖아요. 양의 기운이 최고로 강해지면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그리고 음으로 기우는 것을 의미하고 음의 기운이 또 가장 극점에 달하게 되면 바로 양의 기운을 넘어가듯이 극신약은 어찌 보면 극신약이 맞다 있는 것은 극신강입니다. 100점이네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천재는 100점 아니면 빵점을 받는 거죠. 아. 가장 찌질한 사람이 위인이 되듯이.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또 참 그 이 극신약에 정말 그 숨은 반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극신약의 형태들은 신약에 가깝지 않고 극신강에 가깝습니다. 모 아니면 도. 그래서 이제 제가 흔히들 극신약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자기가 신강이라고 알고 있는 신약. 네, 착각하고 사는. 그런 경우가 사실은 더 많지. 오히려 더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 많아요. 더 고집이 많아서. 그런데 이제 극신강이 자신의 고집을 부리고 사는 것과 좀 사실 다릅니다. 이제 이 극신약이 이제 막 그 과단성을 보이고 하는 것들은 좀 어찌 보면은 좀 아슬아슬하고 좀 허세일 가능성도 있고 속이 비어 있나요? 네, 그렇죠. 중심이 비어 있는 어떤 그런 그 격렬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약함을 가리기 위한 거라고 해석하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그 자신의 그 기운이 약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이런 거죠. 그래서 배기량이 한 3,500cc 이상 되는 자동차면 살짝만 밟아도 150이 나가지만 경차들 같은 경우는 150이 놀라 그러면 막 와 소리를 내도록 밟아도 150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런 상태. 모든 것들이 뭐 너무 과잉 동원된 상태가 지속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좀 불안정한 요소들이 있는 것이 또 극신약들의 특징인데. 선생님이 그러신 건가요? 그런 선생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극신약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하나를 진득히 혹은 지속적으로 뭔가를 긴 시간을 통해서 끈질긴 인내심을 가지고 이루는 경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겠죠. 그런 이제 이걸 갖다가 이렇게 기단하다, 기가 짧다라는 뜻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그럼 극신약은 막 뭐 저도 아무것도 없는 건가? 그렇지도 않아요. 비록 그 어떤 것을 굉장히 진중하게 긴 호흡으로 가는 데는 약하지만
굉장히 감각적으로 탁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좁고 깊은 곳에서는 깊은 영역에서는 약할지는 몰라도 넓 요즘 유행하는 말로 지대 알얍 아 지대 널얍 지대 널얍 예, 예. 뭐 얕고 넓은 분명히 그 책을 쓴 사람들도 제가 볼 때 시작에 극신영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또 뛰어난 재능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보다는 예. 네. 굉장히 어떤 지식의 영역의 네트워킹이 굉장히 요구되는 때잖아요. 왜냐하면 한 분야의 지식은 뭐 포털에 다 있잖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그 재기발랄하게 또 네트워킹을 시키는 능력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또 이제 그 극신약이 굉장히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선생님이 정말 극신약의 표본이시네요. 지금 시대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네요. 통섭형 인간이네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극신약은 일단 적응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예, 이렇게 이제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 그 상황의 본질 왜 자기의 균이 약하기 때문에 나와 내 밖의 세계의 관계로 본다 나는 0이고 밖은 100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극신약은 자기가 속해 있는 변화된 환경을 파악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본능적이군요. 그렇죠, 거의.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적응력이 빠르겠죠. 그래서 뭐 굳이 말하자면 뭐 비행기를 타고 해외여행을 다닌다 전혀 시차에 전혀 구애받지 않는 어디를 가도 그냥 그 상황에 바로 이렇게 자신을 접속시켜야 되기 때문에 비어 있으니까요. 그럼요. 자기를 굳이 방어할 이유가 없으니까 지켜야 될 게 그런 특징이 있으니까 뭐 극신약이라는 이름 자체를 들으면 아무래도 사람들은 약보다는 강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뭐 왠지 극신강이 뭐 좀 더 있어 보일 것 같지만 그렇진 않다. 그냥 하나의 스타일이자 특성일 뿐이지 뭐 극신약이 뭐 극신강보다 뭐 열등하다거나 그런 건 아니다라고 점을 먼저 얘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비를 이라고 눈물을 흘리고 계신데요. 그래서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대운세운의 영향을 많이 받으신다고. 예, 이제 이 바로 이제 이 문제가 됩니다. 중화로 가운데로 기운이 화평하게 몰릴수록 사실은 이제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대운이나 세운도 이렇게 적용력이 사실은 굉장히 약화되죠. 영향력이요? 네, 왜냐하면 중화라는 것은 오행의 기운이 가장 다 골고루 가지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웬만한 상황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통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극자로 가게 되면 극신강, 극신약 이렇게 가게 되면 뭔가 확 쏠린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힘이 아주 많던가 아니면 자기 힘이 아주 약하던가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주변의 상황에 영향 다시 말해서 대운이나 세운에 굉장히 따라서 극단적인 변화 변동의 양상을 보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뭔가 스펙타클하게 살 것 같은 느낌이 그렇죠. 드네요. 그래서 저는 이 제목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닉네임 김어준 씨 극신약에게도 자비를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제 수업을 쪼지리 들은 우리 두 반장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마가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옆에서 0.4번님을 계속 옆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극신약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가 저는 예상은 다 되고 있죠. 나는 중화의 삶을 거부한다. 어제와 같은 오늘과 같은 내일 이런 삶 나 싫다. 그냥 내일 어째 될지 모르고 막 이런 롤러코스터 같은 삶이 어차피 한번 왔다 가는 삶에 좀이라도 좀 드라마틱하게 살아봐야지. 꼴랑 한 8, 90년 살면서 뭐 내내 금수저로 산다. 나는 그런 삶 난 살기 싫어요. 내가 워낙 프롤레타리아 출신이라서 그런가 모르지만 진짜 물론 그렇게 살아보고 싶을 때도 있죠. 내가 너무 힘들 때 살기가. 그렇죠. 하나도 돈 좀 많았으면. 6개월에 3번을 부르셨는데. 근데 평생을 그렇게 산다? 평생을 이재용처럼 산다? 난 싫어요.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 막 어디 가도 사람들이 막 내 눈치나 보고 있고 말이지. 막 술술 가는 거 그것도 뭐 한 10일에 하루 정도 누가 날 그렇게 눈치를 봐주면 좀 짜릿할 것 같은데 어디 가도 그게 정말 진심이 아닌 거 뻔히 아는데 그러니까 내가 평생 그걸 당하면서 산다? 토할 것 같아요. 자살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편의 기운이
있으신 분들이 추가는 봐죠. 예. 또 안 그런 사람은 이런 생각 자체를 그렇죠. 안 하겠죠. 예. 예. 정 시리즈 분들은 또 안주하신다고. 그렇죠. 예. 역시 또 이 편 시리즈의 또 특징입니다. 예. 아니면 저는 사실 극신이야. 사실 저는 정편이 다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혼잡 시리즈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죠.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군요. 예. 예. 사주가 좀 강원생님 좀 난잡한가 보네요. 예. 좀 난잡한. 그러면 곤란해요. 예. 예. 전 기운이 세졌을 때는 결혼을 하시고 편 기운이 세지면 이혼을 하시고 뭐 이런 건가요? 아, 그거 새로운 이론인데. 네.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네. 아니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잖아요. 더군다나 네. 극신약이시니까. 네. 뭐 제 의견이었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정제 두 개, 편제 두 개, 정관 하나, 병관 하나. 네네. 이렇거든요. 완전히 정말 이 재관 혼잡의 아주 특성인데. 그래서 김호준님도. 네. 이분도 반반이신 것 같은데요. 예. 김우진도 너무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 네.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개인적인 얘기가 있잖아요. 네. 개축대운의 끝자락에서 네. 일본에서 공부를 시작했다. 네. 공부를 좀 늦게 시작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이게 갑인대운, 29세 갑인대운이 시작되자마자 흐지부지가 됐다 그래요. 네. 네. 이게 좀 1년 아깝습니다. 해보시고? 아니, 1년은 아니고 한 뭐 2, 3년 정도를 하셨나 모르겠는데 네네. 이게 좀 안타깝네. 그래서 해외에 있으면 대운이나 세운의 영향이 달라지나요? 네. 사람마다 다릅니다. 근데 어때 도반장?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일본 정말 좋지 않았나요? 제 생각에는 굉장히 일본을 조금만 더 생각 저기 맞혔으면 이 갑인이라는 게 사실은 학문의 그 대운이고 또 공부를 위해서 그 역마가 그러니까 갑인이라는 역마가 사실 공부를 위해서 그 역마를 쓰는 그 기운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저기 일본이라고 하면 병화. 또 일본도 똑딱 그 갑목이잖아. 화의 기운이 가장 많은 곳이고 그렇게 들어가면은 사실 일본에서 29 갑인 대운을 맞이했을 때 굉장히 그 발복이라고 할까? 뭔가 네. 그 기운을 충분히 받을 수 있으셨을 텐데. 네. 공부의 에너지가 충만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의욕을 상실하셨다는 거잖아요. 네. 뭔가 특수관계에 있는 문제인가? 글쎄요. 이거 어떤 좀 이걸... 기운이 갑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사실은 화나 목의 기운이 없다고 생각했던 극신약이 갑인의 그 정인의 힘이 확 몰려왔을 때 네. 이걸 우리가 먼저 공부를 했었으면 사실 그것들에 대한 준비나 자신에 대한 이 앞으로 이제 공부 기운이 오니까 좀 끈기 있게 공부를 하겠잖아 어떤 그 마음가짐이라도 있었을 텐데 그런 기운이 없이 바다를 건너서 네. 공부의 기운을 확 받았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조금 예, 낯설었을 수도 있겠네요. 본인이 타고나지 못한 기운. 그래서 이게 저도 좀 약간 좀 의아합니다. 의아한데 이분은 사실은 이제 29세 갑인 을묘대운부터 이게 지금 공부적으로 터진 거거든요. 네. 아, 되게 유리한 겁니까? 굉장히, 그러면? 예, 굉장히 이분에게 정말 필요라는 기운이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용이신 대운이 시작된 처음으로. 예. 네. 그런데 그 시작되자마자 엎어버렸어 밥그릇을. 저는 이제 이런 거 봅니다. 이분이 이제 그 언어 일본에 가서 어학 공부 시작해가지고 대학 입학까지 했다고 했거든요. 네. 이 언어가 뭐냐면 상관입니다. 어학을 네. 배우는 거. 일본까지도 잘 갔어. 네네. 네. 잘 갔는데 네. 이 어학에 대한 게 상관 술토인데 술토가 굉장히 그 좀 힘든 곳에 있습니다. 아, 연지에 박혀있네요. 굉장히 아주 금수의 기운에 이렇게 그 네, 네. 갇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에게 갑인은 우리 두 반장이 얘기한 것처럼 정말 공부 역마인데 학문 역마인데 네. 이 목이 어떤 그 성격을 갖고 있냐면 바로 이 토상과 이분에게는 토상관을 극하는 성분을 갖고 있어요. 아마 그 순간 뭔가 이 고비를 넘겼어야 되는데 아마도 이때가 저기 연운이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2012년에 임진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11년까지 2012년이 몇 살인데? 그때가 이제 31살 정도 됐겠죠. 그래서 한 1, 2년 견디다가 임진년에 사실 진술충과 그 임수의 기운이 더 세져가지고 네. 제 생각에는 그 언어에 대한 그 분들이 좀 힘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때만 사실 넘겼으면 계속 또 목화의 기운이 다가오고 다가오니까 대운도 굉장히 좋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저도 이제 공부를 이제 하면서 느끼는 생각인데요. 이런 것들을 미리 예상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그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자기한테 꼭 100% 맞는 기운도 올 리가 없고 사실 그 선생님 말씀대로
공부의 기운은 왔는데 언어의 기운은 사실 줄어드는 꼴이지 않습니까? 이분의 명시적 보면은 사실 이분한테는 토가 언어인데 공부는 목이기 때문에 그 공부의 기운을 자꾸 쓰는데 언어의 기운은 그 모든 게 사실은 좀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것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미리 좀 공부를 하거나 대비를 했었으면은 자신의 전체적인 그 운은 이런 쪽이니까 다소 이런 한 1, 2년 힘들더라도 좀 버틸 수가 있는데 아 요 고비만 좀 요 지금이 고 전체 10년 대우는 완전 좀 공부로 이렇게 힘을 쫙 펼칠 힘인데 갑인 대운. 근데 그 10년 안에서 세운 후에 몇 년은 힘들 수 있단 말이죠. 10년 똑같이 시종 예의를 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걸 미리 이제 이 기운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좀 시각이 있었더라면 그것도 힘들 때 조금 더 버텨줘서 좀 쉽게 말해서 좀 그럴 때는 또 계기해야 되거든요. 좀 계기가 주고 이제 막 괜히 일본 여자 좀 직접 끓여 보고 굳이 일본 직접 아니 뭐 그냥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 좀 넘겼으면 이제 바로 이제 2014, 15년은 또 그 목 기운이 쫙 들어오잖아요. 목화 기운이 목화보년 이런 거 굉장히 근데 그걸 지금 잉여 생활을 하고 계신데 명리 공부 중이라고 또 하셨어요. 그러면 어학이 좀 이제 목 기운을 취하면서 어학 기운이 좀 줄었다면 명리 공부를 하는 건 어떠세요? 그런데 이제 이게 뭐냐면 이 인성이나 정인이라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학문과 종교의 기운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다림 혹은 게으름의 기운이기도 합니다. 의외네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판단 장애의 기운이기도 해요. 아, 정인이요? 네. 왜냐하면 정인은 재다가 끝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열애를 해도 정인이 너무 강하면요. 아, 얘도 좋고 쟤도 좋고 쟤도 좋고 혹은 얘도 좀 마음에 안 들고 쟤도 마음에 안 들고 쟤도 요만큼 마음에 안 들고 쟤다가 시간 가는 거예요. 너무 신중한 그렇죠. 기운이네요. 그러니까 신중이 너무 지나칠 수 있는 기운입니다. 근데 특히 이분은 목 기운이 원국에 없기 때문에 대운에 이게 들어왔을 때 이 기운이 확 강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자기가 정말 쓰고 싶은 걸 쓰셔야 된다. 쓰고 싶은 게 뭐냐면 본래 유학 간 거잖아요. 공부를 하려고 놀러 간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그 동전의 앞뒷면에 있는 다른 기운이 정인의 다른 기운이 왔을 때 그걸 스스로 제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인 안에는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책상 앞에 멍하니 앉아 있는 것도 정인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것을 자기가 스스로 그 정체를 알아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씨발 듣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씨발 뭐 이거 공부해서 뭐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다 보면 이제 흐지부지 되겠죠. 괜히 이제 이것 저것 딴 데 이제 기웃거리고 이제 관심을 가지. 명리 직접 되고. 아마 이 지금 명리 쪽도 관심 있으시다고 하는 것이 이 또 명리는 또 이렇게 인성의 기운입니다. 물론 정인보다는 편인에 가깝지만요. 그러니까 그런 게 막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또. 가던 길 말고. 그럼 가는 길 말고 가다가 딴 게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29 갑인대운이 정인의 12운성으로는 4대운이거든요. 이 정인의 사는 뭐냐면 한 군데 그냥 딱 붙은 책상에 붙어서 한 군데를 집중적으로 될 때까지 파야 되는 때입니다. 공부로서는 최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종목을 옮기지 말고 이것저것 집적대지 말고 그러니까 만약 이분이 만약 일본에 딱 갔을 때 개축대운에 갔을 때 이걸 알고 있었으면 좀 더 참자. 언제까지 이거는 끝장을 보자. 이 정인의 사는 끝장을 보러 봐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부를 했다 그러면 박사기까지는 가지 않아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나 한 매듭이 지어질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분은 지금 그 매듭을 지어지고 시작도 하기 전에 이렇게 이제 지금 다만 세운 때 아마 좀 굉장히 이 마귀 같은 이제 괴롭히는 기운이 왔을 때 또 너무 쉽게 작은 언덕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분은 이제 관이 다 수잖아요. 예, 관성이 다 수관성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관성 중에서도 이제 수관성이 가장 관성의 성격이 좀 였거든요. 하지만 이게 수관성은 굉장히 뛰어난 어떤 그런 그 기획력들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이 많다는 거죠. 공부를 하기에는 별로
아.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목균이 와서 관인생이 돼서 재관인으로 기운은 크게 잘 흐르는 기운인데 네. 하나하나 강돈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공부를 하기에는 조금 이제 방해되는 요인이 이미 안에 함유되어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걸 자기가 좀 누르고 스스로 제어를 하는 것이 필요했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월지가 신해 월주인데 이 해수가 이제 그 굉장히 또 좋은 역마입니다. 신해라고 하는 것은 네. 역시 이제 어떤 상업이라든가 혹은 이제 어떤 그 직업을 따기 위한 공부 이런 데 굉장히 좋은 기운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수가 이렇게 많은 분들은 이제 수라는 것 자체가 이제 바다를 건너가서 무엇을 이룬다라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은 그러니까 선택은 잘한 거예요. 일본까지 간 거는 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잘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맞았었네요. 아기가 맞았던 거죠. 그런데 예. 역시 극신약이기 때문에 세운의 영향을 좀 강하게 받았던 강하게 받은 거죠. 예. 세운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아까도 말했지만 지속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극신약들은 약간 그럴 때 그냥 쉽게 포기해 버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관심으로 넘어가는 거죠. 또 게다가 재성 과다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네. 가뜩이나 또 재성이 또 워낙 또 과다하다 보니 이 재성은 또 이 관심에 이렇게 산만함. 아, 선생님 재성이 많으면 이것저것 관심 가진 게 많은 건가요? 네, 취미도 많고 취미도 한두 개로 안 끝나고 이 취미 있다가 저 취미 했다 저 취미 했다 이제 뭐 이런 거 여자도 이 여자 했다 저 여자 했다 그래요? 이렇게 그 재성도 많고 물도 많고 네, 네, 난리 났네요. 난리가 났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김호준님한테는요 지금 뭐 다시 그러니까 거꾸로 시간을 돌릴 수는 없지만 그러면 지금 갑인대운 굉장히 좋은 때입니다. 네. 이때는요, 이때는 생애를 긁고 뭐 하나 긁고 파야 돼요. 명례를 파시려면 파시고 뭐든지 좋아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재성 많고 극신한 사람은 뭘 해도 돼요. 오래 못해서 그 문제인 것이. 그러니까 이런 대운이 왔을 때 정말 저는 이럴 때는 이런 얘기 줍니다. 뭐든지 좋다. 찍고 그걸 10년만 가라. 네. 네. 그러면 일가를 이룬다. 선생님 근데 갑인 대운이라는 거는 그러면 어느 사람한테나 이 대운은 좀 공부에 관계된 좋은 운인 겁니까? 그걸 정록마라고 하는데 역마 중에서도요. 특히 이제 이 공부라든지 이 관직의 시험 그래서 뭐 고시 뭐 이런 걸 말하겠죠. 이런데 굉장히 좋은 운인데 이분한테는 근데 이 갑인이 임목이 임목이 어떤 사람에게는 용의신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 기구신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분한테는 용의신이란 말이에요. 더 더블로 좋은 거네요. 더블로 좋은 건데 이제 이걸 갖다가 지금 엉뚱한데 지금 허비하고 있는 셈이 된 거죠. 지금 이거는 질문에서 좋지 않은 기운에는 해외로 가면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는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 상관없. 뭐 태양이 뭐 한국만 비추고 일본은 안 비춘답니까? 그리고 오히려 좋지 않은 기운일 때는요 해외로 가게 되면 위험이 커질 수 있죠. 아무래도 자신의 나와바리가 아니니까. 파이팅 김호준. 예. 뭔가 좀 이상하네요. 예. 연봉 올려줘. 예. 그 김호준님과 다르고요. 지금 그 김호준 아니냐 사실? 최근에 총수 일본 간 적 없지? 없어요. 한 번씩 가긴해요. 무슨 뭐 강연이나 뭐 때문에 예전에 후쿠오카인가 가기도 하고 그래요. 요즘에는 계속 사무실에 계셔서 정말 괴롭고요. 예. 그리고 그 다음 사연도 사실 극신약도 관련 사연이세요. 타이거 수마트라님. 이 남겨주셨습니다. 여자분이시네. 네네. 물 없는 사주. 네. 여자분이시고 1985년 10월 13일 9시 반에서 11시 반 사이의 사주입니다. 네. 사시라는 얘기죠. 네네. 지금까지 팟캐스트에서 물이 많은 사주는 종종 나왔던 것 같은데 반대로 물 없는 사주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물 없어도 잡생각 잘하고 우울해지기 쉬운 건 마찬가지인지라. 저의 경우 명식에 물이 없고 지장간에 개수가 딱 하나 있는데 아무래도 극신약인 저에게 인성이 되는 것이라 그런지 물이 필요하다고 종종 들었고 물이 필요 없다고 하는 철학관도 있었습니다. 근데 물이 필요 없다고 한 곳이 나름 추천받아서 갔던 곳이었던지라 게다가 잘 맞추기도 했어요.
뭔가 그 나름의 이론과 근거가 있긴 한 것 같아서 생각이 납니다. 과연 나에게 물은 무엇인지. 방송에서 다뤄지는 사주 명식의 다양성 추구를 위하여 물 없는 사주도 다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이, 사실 이분이랑 그 앞에 극신약 김어준님이랑 그 댓글로 막 소통을 하시더라고요. 같은 극신약끼리. 예. 예, 그래서 다뤄줬으면 좋겠다. 막 서로 추천 눌러주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러게요. 저도 선생님한테 장난 잘 친다고 막 물만 많으면 보면 생각이 많군 그치, 이렇게 너가 하는데. 유일하게 아는 게 하나잖아. 그렇죠. 수가 많으면 잡생각이 많다. 네. 이걸 보면 생각이 없군. 네. 그럼 여기서 두반장님 네네. 도대체 이분한테 수는 뭔가요? 이분한테 이분도 목일간이기 때문에요. 아. 이분도 또 용신이 수가 인성이 되겠네요. 근데 이제 그 수의 인성은 또 아까 그 목의 인성과는 좀 다른 특징이 당연히 있을 거고요. 이분은 목이기 때문에 수는 저도 목일간이라서 아는데 좀 뭔가 측은지심 내지는 그 새로운 곳에 갔을 때 그 약간 그 숙기가 없고 지금 뭔가의 끈질김은 똑같은 것 같고요. 인성과의 그 끈질김은 똑같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같고요. 필요가 없나요? 필요가 있나요? 굉장히 제가, 필요한 네, 제가 것처럼 보기엔 그 선생님이 늘 말씀하시는 게 예. 오행의 조화잖아요. 어쨌건 그러면 뭐 완전 전황이 아닌 이상은 당연히 필요하실 것 같은데 이분 사주의 특징을 그냥 굳이 보자면은 제 생각으로는 금이 굉장히 강한 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이 굉장히 사유축이 예. 삼합이 들어가 있다라고 그 지지에 완전 사유축의 삼합이 금으로 돼 있고요. 사유축 예. 아. 거기에 또 시 간에도 편관이 같이 있기 때문에 거의 을목인데 금을 굉장히 갖고 있는 사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이 필요해서 관인생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들고 있습니다. 금을 생해주는 아니죠. 우리 금의 기운을 좀 덜어줘서 아, 덜어준 자신에게 아, 금이 힘을 수를 생하니까 그렇죠. 아, 네네네. 그 앞선 우리 그 김호준 님 분보다 더 인성인 수가 필요하신 분인 것 같은데 제가 봐도 근데 네. 어떤 그 물이 필요 없다고 하는 철학관도 있었다고 하는데 네. 잘못 가셨나요? 아니요, 저는 뭐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 네. 아마 이제 그 을축년이기 때문에 네. 이 수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축토에는 이제 네. 개수가 밑에 숨어 흐르고 있습니다. 네, 지하수가 흐르고 있네요. 그 지하수가 흐르고 있고 그 을축의 이제 축중 개수가 위에 있는 비견 을목을 생주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을목이 그렇게 뭐 약하다라고 네. 보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연간의 을목인 경우이고 일간 을목은 좀 다릅니다. 지금 방금 우리 두 반장이 정확하게 지적한 것처럼 이 밑이 이렇게 금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게 다 금이거든요. 이거 그것도 굉장히 단단한 사유합금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을목이 을목은 물론 이렇게 사유축 밑에 이렇게 금국이 강해도 은근히 또 을목은 그걸 갖다 이렇게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 왜 이런 거 있죠? 나 좀 더 때려줘 뭐 이런 거. 그래요? 변태네요. 변태라서 그런 게 아니라요. 그게 갑목과 을목의 차이입니다. 뭐 선생님 그냥 언뜻 들었을 때는 그냥 갑목은 뭔가 큰 나무 같고 을목은 작은 나무 네, 같은데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음목이니까요. 그래서 을목은 쉽게 말하면 딱 드러나지는 않지만 넝쿨 같은 거죠. 갑목은 하늘 향해 올라가는 나무의 기운이라면 을목은 땅을 옆으로 이렇게 번지는 등쿨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폼은 좀 안 나죠. 폼은 좀 안 나지만 이쁘긴 한데요. 이쁘기도 하고요. 이쁘다기보다 사실 생명이 굉장히 강합니다. 질기네요. 질깁니다. 끊어내고 끊어내도 갑목은 한 번에 잘 웬만한 공격에서 잘 넘어지진 않지만 한번 끌어지면 왕창 넘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을목은 등쿨이 뭐 한 조각이 잘라진다고 해서 그게 죽는 게 아니거든요. 좀비처럼 끝없이 다시 누굴 그냥 끈질기게 그 자신의 생명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그다가 이 을목이 밑에 사유축 이른바 복덕숙이 금국 삼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찌 보면은 이렇게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복한 기운을 가지신 분이 가능성이 아, 높습니다. 금수저 기운인가요? 약간의 금수저 기운이 예, 있습니다. 있고요. 게다가 지금 대운도 보면요. 이분이 네. 이제 수익균을 특별히 이렇게 필요로 하지 않은 이유를 알 것 같네요. 대운을 보면요. 8세, 18세 대운은 계속 수의 대운을 이미 흘렸습니다. 이미 있으셨네요. 이미 이제 흘렀고 지금도 기축, 축대운. 이 축은 토지만 축은 또 가는 또 굉장히 강한 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축축한 토. 그리고 또 3848도 임명 묘목으로 흐르고 5868에 다시 임수 개수로 흐르고 7888에 다시 간목 을목으로 흐르니까 어찌 보면 80년 용이신의 기운이 예, 엄청 좋은 거네요. 금수저 용이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이분은 누구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크게 뭔가 그 어떤 뭐랄까요, 어떤 애로사항이 없는 네, 결핍이나 뭐 이런 것이 없이 간절함이 간절함이 정말 없는 굳이 뭐 질문도 그래요. 뭐 이제 뭐 이런 네, 네. 뭐 필요한 거야, 만 거야. 사실 이미 자기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게 그렇게 아쉬움을 모르시는 거죠. 지금 근데 평생 대운이 이렇게 좋은 거는 드문 경우 아닙니까? 굉장히 사실 저도 이런 경우 처음 봅니다. 선생님 되게 부러워하시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의 분들은 분들이 또 의외로 이렇게 그 이 맛도 저 맛 다른 경우가 사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너무 좋은 것은 또 이것도 이렇게 썩 좋은 게 아니에요. 이 뭔가 삶에서 좀 이렇게 장애물도 생기고 또 이제 고난의 행군의 시간도 있고 이렇게 해야 사실은 고마움을 알거든요. 근데 그냥 이렇게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한 대로 유복한 환경에 태어나서 유복하게 자라고 하면 좀 사실 누구에게나 다 잘해주고 참 좋아 보이지만 사실 그런 사람은 정말 이 삶 자체에 대한 진정한 감사함을 모를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나 다 잘해주고 참 좋은 사람일 것 같지만 오히려 이제 뜨거운 맛을 못 봐. 못 본다는 것도 불행이죠. 그래서 우리 이런 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추구하는 거, 스스로를 실현에 밀어넣는 어떤 그런 결단력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뭐 또 금국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또 자신의 삶을 훨씬 더 강고한 결단 속으로 밀어넣을 수 있는 이미 그 힘이 또 자체 안에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부럽네요. 이분 나중에 후기 한번 남겨주셔서 좋겠어요. 듣고 좀 어떤 그런 느낌인지. 게 아니라 많이 부러우신 것 같은데 지금. 그리고 정말 제가 참 놀라운 것은 이분의 대운의 12운성도요. 한참 사람이 이제 활동해야 되는 38대운부터 재왕, 근록, 관대, 모욕, 장생 이렇게 50년이 이 중년부터 말년까지 이어집니다. 이거는 이제 강력한 추진력을 굉장히 그 집요하게 이어갈 수 있는 힘이거든요. 굉장히 좀 아름답게 잘 세팅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 좋은 거 좀 말해주면 안 됩니까? 안 좋은 건 이게 다 재앙입니다. 재앙일 수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용의신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쓸용자다. 자기가 그 기운을 쓸 때만 의미가 있는 거고 쓰지 않으면 꼭 그것은 보복을 한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기운을 보다 더 이 세계에 펼치지 못할 때는 오히려 보복당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 더 낫고 더 풍부한 어떤 그 가치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면 80년 동안 계속 멈추지 않고 뭔가 계속 하셔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기운을 충분히 활용하시기를. 하긴 또 그런 분들이 괜히 또 질투도 많이 받으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여튼 부럽습니다. 좋은 사주를 보았습니다. 자, 뭔가 긴급조치를 했더니 물 떨어지는 소리가 지금 갑자기 없어졌네요. 그럼 물 없는 사주 얘기하다 보니까 물이 없어졌네요. 물이 없어졌다. 그러게요. 안 떨어지네요 이제. 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극신약 두 분 거를 또 한번 좀 다뤄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번에 이상하게 한 10일 내에 아이들에 대한 문제들.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게 자기 것보다는 네네 그러신 것 같아요. 아이들이더라고요. 어떻게 어머니들.
분들이 지금 한 4개 정도로 남겨주셨는데 그중에 하나하나 좀 이렇게 살펴볼게요. 먼저 산만한 아이 집중력이라는 제목으로 다슬기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아들이 이제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생일은 양력 2003년 10월 29일 오전 11시 생입니다. 사주를 보니 수가 많아 을목이 떠다니는 형국이라 심히 걱정이 되네요. 오늘 이렇게 오신 분들 보니까 네. 남겨보니까 다 나름 좀 기본적으로 공부를 그쵸, 좀 하신 그쵸. 분들 같아요. 네. 그래서 더 혼란스러워하세요. 네. 그러니까 아예 모르면 잘 물어보지도 못하는데 어중간하게 이제 아셔서 보시니까 걱정이 증폭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뭘까? 또 안 좋고만 눈에 들어오거든. 그렇죠. 네. 그래서 질문 한번. 제가 요쯤 때 선생님한테 저 죽나요 하면서 저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아, 그래요? 저 죽는 것 같습니다. 안만 봐도. 네, 그런 걱정들이 지금 나요. 되게 많으세요. 질문 내용은 아들의 성격입니다. 사주상으로는 생각이 많고 조금 어두운 성격이어야 할 것 같은데 실제 아들은 지나치게 밝고 산만하여 공부에 잘 집중을 못합니다. 자유로운 영혼으로 누구든지 편하게 대하는 편이고요. 기염상으로 농담도 잘하고 지나치게 활달합니다. 아들의 집중력을 높여주려면 화기운을 보충해주면 될까요? 검색해보니 도라지가 화기운이라 하여 도라지 청을 먹여볼까 하는데 예. 집중력 향상에 효과가 있을까요? 도라지 청이 좀 쓰지 않나요? 아, 도라지 청. 청이니까 달달하지. 아, 달달하게. 맛있어. 딴지 마켓에도 팔고 있습니다만 뭐 그렇습니다. 예. 예. 네, 지금 나이가 14살 중학생이 이제 막 되신 분이네요. 집중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요? 이때쯤이면 본격적으로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기도 이제 그 나왔죠. 이제 아까 얘기한 것에 이 경우가 이제 좀 흔히 말하는 좀 인다신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성이 너무 많은 신약. 이분은 극신약은 아니시고 네, 그냥 신약. 예, 신약. 네. 예. 인성이 많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오히려 신강할 쪽으로 많은데. 네네. 자기의 힘보다는 자기를 생애해주는 균이 너무 많을 때는 자기가 묻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엄마의 사랑이 너무 크면요. 예.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마보이가 되겠죠. 아, 예. 그러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게 사주 안에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경우는 형태는 신강한데 신약한 것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마치 목생화 나무가 불을 피우는데 예. 네. 아궁이 나무를 너무 많이 넣으면 불이 꺼지는 거랑 똑같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어두운 성격인 사주는 결코 아니에요. 일단 시간의 편관이 아주 밝게 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이 편관 대운이에요. 네네네. 이 편관은 뭐냐면 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자기를 좀 이렇게 막 주목해주기를 바라고. 예. 그야말로 명랑 소설가 같은 명랑 만화와 같은 일상 예. 이게 평관의 힘이거든요. 좀 제대로 지내고 계시네요. 제대로 지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재성이 네. 월지일 비록 이렇게 재성 혼잡이긴 하지만 재성이 네. 강하게 발을 붙고 있으니까 네. 또 친구들을 한참 탐할 때입니다. 재성은 관계. 네. 공부의 적이죠. 근데 뭐 토 재성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교우 관계에도 이렇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누구 그럴까 아마 누구든지 이렇게 네, 편하게 대하고 그 기염상이고 네. 농담도 잘하고 활달. 뭐가 문제일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네. 그냥 좀 산만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지금 우울해지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거의 뭐 중학생 남자들은 거의 이때는 이제. 인간보다는 좀 동물에 가까울 정도로 활발한 시기이기 때문에 네, 본인의 경험인가요? 아닙니다. 남자 중학생들은 약간 좀 예. 동의합니다. 예, 그렇죠. 그렇죠. 딱 아시네요. 예. 잘 모르겠네요. 예. 근데 이제 보면 이제 아마 네. 어머님이 좀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일시지가 근데 사해충 아니냐. 이 약간 이제 좀 그 왜냐하면 이 사화가 네. 강력한 해수랑 충을 하면서 이렇게 꺼질 판이 있다면 불 하나 기운이 하나 있는 게 근데 이제 충 중에서도 사회 충은 이제 좀 내면적 갈등 그 좀 약간 우울함 멘탈 상의 좀 장애 이런 것들을 암시하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인신충이 이제 좀 외형적인
외과적 사고 이런 것을 의미한다면 이제 이 사회층은 그런 좀 아무래도 내면적인 어떤 그런 것이 있죠. 하지만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대운이 계속 금국으로 흐르고 있고요. 네. 이 금국은 흔히 말하는 이제 용이 기후신상으로 보면은 이 친구에게는 한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한신이라는 건 한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용이신도 아니고 기구신도 아닌 한가한신이죠. 아. 한신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신은 기신을 극하는 나쁜 기운을 합니다. 네, 그래서 네네네. 이 한신은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인간에게서 제일 중요한 건강을 지켜주는 자기를 공격하는 기운을 공격하는 백신이네요. 완전. 백신입니다. 네. 그래서 이 관성이 아주 굉장히 활발히 빛나는 거라서 저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그리고 27, 37, 47, 57 대운에 정말 무려 40년간을 화토의 대운으로 흐릅니다. 화토의 기운. 이 친구한테 가장 필요한. 화토가 용신인가요? 네, 용이신이니까요. 화토의 기운으로 쫙 흐르기 때문에 정말 자신의 기운을 이렇게 만끽하며 아낌없이 딱 가장 적절한 나이에 쓸 수 있는 기운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어머니의 고민은 그거 같아요. 아이가 뭐 그래도 구김살도 없고 친구들하고 잘 지내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다 좋은데 왠지 산만하다 애가. 집중력이. 책상 앞에 잘 앉아 있지 않는다. 네. 집중력은 사실 인성이거든요. 인성입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인다신냐 인성이 너무 많아서 없는 거거든. 인성이 많이 너무 많은데 지금 편관 대운이라서. 네, 그렇죠. 그 편관은 또 인성을 막 끊어지고 북돋아주니까요. 부축이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정신이 없을 겁니다, 좀. 게다가 또 그 인성이 또 약간 혼잡의 기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사실은 이제 집중성이 없는 요소들만 다 모아놨다. 그래요? 집중력 없음 5종 세트 이런 뭐 이런 거라고 할 수 지금 그 상황인 겁니다.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원칙적으로는 사실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네. 그런 것이고요. 네. 그래도 이제 굳이 걱정하신다면 화기운, 토기운들이 이제 좀 더 지금은 좀 보강이 돼야 되는데 토기운은 충분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걸 좀 묻고 싶은데 이 친구 지금 말을 잘, 그러니까 말 언어를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지 왜 그런 게 있잖아요. 막 공부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막 말 정말 잘하는 애들 말하면 뭐 그렇다해서 뭐 부모도 홀딱 넘어가는 애들 돌아서면 속았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건지 아니면 근데 지금 분위기를 봤으면 그런 쪽 부분에 말은 없는데 말은 잘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보면은 누구든지 편하게 대한다는 자체에서 농담도 잘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화기운이 사실은 이 친구한테 지금 좀 굉장히 약한 편인데 약한 편이고 대운도 신유 대운이라서 화기운이 굉장히 억압돼야 되는데 화기운이 이렇게 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친구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오히려 내 생각에는 목기운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오히려 목공. 네, 목기운이 좀 수의 기운을 좀 더 막 좀 힘을 빼주고 덜어가고 그러면서 또 동시에 화기운을 좀 생해주고 이런 기운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네. 근데 이런 거는 사실은 이제 이 먹는 거 미는 거하고 좀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어쨌건 집중력을 위해서는 목 기운이 좀 필요하다 하시는 거죠. 이 친구한테는 이제 지나친 수기운을 잘못 먹게 된다. 이건 뭐냐면 좀 습관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습관? 우리 지난 지난주에도 우리 늑대한테 얘기하면서 그랬잖아요. 똑같이 단 한 시간을 공부하더라도 아침에 공부하는 거. 오전에 그렇죠. 태양빛을 보라고. 태양빛을 보면서 공부하는 거. 그러니까 똑같은 한 시간을 공부하더라도 복습보다는 예습을 하게 하는 거. 오늘 배울 거. 그러니까 이런 친구한테 갑자기 막 공부해 하면요, 책상 앞에 앉아 있어요. 불만만 커지고 사실은
내가 말했잖아요. 인성은 책상에만 앞에 앉아 있는 힘이라고. 아, 예. 뭐랬지 모르네. 어, 그 책상 앞에 앉는다 해서 꼭 결과가 좋다는 부분은 없는 거거든요. 네네. 뭔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오히려 집중력을 키워야 된다면 제가 볼 때는요 공부하는 시간을 강요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공부 시간 오히려 줄여주고 의무는 줄여주되 습관을 바꿔보는 거. 그래서 저녁에 공부할 걸 아침에. 네네. 복습을 해야 될 걸 예습으로 미리 땡기는 거. 그럼 이 친구는 학교 가기 전에 일어나서 그렇죠. 예습을 하고 학교에 등교를 해야 되는 거네요. 선생님 근데 그게 목이랑 관계가 있는 겁니까? 그게 뭐냐면 목은 뭐냐면 일단 아침의 기운이죠. 목이라는 것 자체가 아침의 기운이고요. 목은 뭐냐면 금의 기운과는 다릅니다. 금은 쉽게 말하면 대체대조표를 숫자를 좌우변을 똑같이 맞추는 게 금의 기운이에요. 마무리. 목은 시작하는 기운이거든요. 미리 하는 거. 미리 기획하는 거. 그리고 없는 것을 그 창조하는 거. 이게 목의 기운입니다. 그러니까 다르죠 완전히. 아, 그래서 아침에. 그래서 이렇게 그 목의 기운 지금 이 아이에는 그 기운을 좀 더 쓰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됐을 때 좀이는 약간의 어떤 그 교정 훈련으로 집중력을 좀 높일 수 있는 길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길을 좀 다양한 방식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막 활발하고 사람도 좋아하고 하는 거 보면 오전에 만약에 예습을 하고 학교를 갔다 왔으면 오후 시간에는 자유 시간을 주는 거죠. 그쵸. 억압하지 않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거. 그런 식으로 또 한번 해보시면 좀 그러니까 긴 집중력을 요구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그저 짧은 집중력을 올려서 짧게 공부하는 습관을 길러주어라.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아침형 인간이 해답이네요 이분한테는. 아드님한테는 진짜 이런 걸 못하는데. 그리고 그 다음 질문입니다. 빵점을 받아도 꿋꿋한 아이. 아 닉네임이 멋있네요. 존재의 세 가지 거짓말. 뭔지 모르겠지만. 이거 뭐 슬라브의 지적이 뭐 감동했다는 그 소설 아닙니까? 저도 보지 못했는데. 어머니는 52세. 1965년 11월 5일 9시 반부터 11시 반 사이. 4시. 아드님은 14세. 2003년 8월 28일 13시 30분부터 15시 30분 사이입니다. 미씨. 우리 아이는 공부하기를 싫어하고 엄청 고집도 셉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이나 분야는 따를 자가 없을 정도로 스스로 공부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내일 시험이 있어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보통은 시험을 보는지도 모릅니다. 대단하다. 이건 좀 특이한데. 빵점을 받아도 꿋꿋합니다. 부끄러워하지도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언제나 꿈은 원대합니다. 뭐든지 느리고 게을러서 제 속을 마구 긁어놓습니다. 속이 터지시나 봐요. 저는 이것이 토가 많은 아이가 토의 대운 속에 놓여 있어서라는 생각이 들어 토의 대운이 사라질 때까지 마음을 비우고 아이의 특성을 받아들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도 공부를 좀 하셨나 봐요. 그런데 토의 대운이 끝나고도 화의 대운이 이어지니 그러면 여전히 토의 기운을 복돋우는 게 아닐까 싶어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애는 화의 기운이 약간 숨어있는 형태인데 이런 애한테는 화가 많은 제가 옆에 있는 게 도움이 되는 건가요? 우리 애는 화가 없어도 더운 날에 태어났고 저는 화가 많아도 추운 날에 태어났는데 그래도 저의 화 기운이 월등히 센 건가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다들 이제 어중간하게 공부하시고 막 지금 힘드신 거예요. 헷갈리는 거죠. 내가 놀랍게 했잖아요. 강호동 엄마도 강호 지 아들이 약하다고 생각한다고. 우리 아이는 어릴 때부터 약해가지고 감기 치료도 많이 하고. 지금 그래서 근데 난 저도 아들이 있지만 내 아들이 이 정도만 되면은 나는 이제 원이 없겠어. 오늘 보통 보니까 약간 자랑기가 좀 있어요. 진짜 힘드신 분이 없어. 내가 보기에 약간 자랑이야. 살짝 깔으셨네요. 살짝 깔았어요. 물론 본인은 뭐 그 속이 마구 뭐 뒤집어지신다는데 그거는 본인 탓이에요. 본인이 이제 이 개해일주시거든. 그리고 월지도 정관이야.
이런 이제 이런 분들이 보기에는 네. 속이 터집니다. 그 본인이랑 달라서 그런 거죠. 그렇죠. 근데 정말 나는 우리 아들이 이 정도만 되면 나는 그냥 하루 종일 업고 다니겠네. 야, 아니, 너도 아들 있잖아. 네. 두 반장. 아. 네. 정말. 근데 실제로 학교에서 하는 과목 전부 다 할 필요 없지 않나요? 그런데 이렇게가 힘, 이런 성격을 갖추기가 힘든데 주위에. 이거 앞으로 나는 내가 볼 때 지금 21세기가 가장 원하는 원하는 아이야. 아, 정말. 저는 이런 스타일일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전 과목 80점보단 두 과목 100점이 저는 훨씬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요새는 또 대학 입시도 그렇잖아. 보니까 뭐 우리 딸 대학 갈 때 보니까 뭐 그렇던데 뭐 특별자전 같은 거요. 아니 근데 정말. 네. 두 반장이 정확하게 정리했어요. 진짜 21세기가 원하는 예. 이런 스타일인데 또 정말 복도 많으시지. 일단 축하드리고요. 그런데 예. 네. 정말 네. 이 친구의 이 친구 명식의 특징은 이 개미년 경신 월 개유일 김이시 특징은요. 네. 딱 두 단어로 얘기할 수 있어요. 네. 불타는 자존심과 끊기지 않은 정신. 그래서 정말 21세기가 원하는 인간입니다. 선생님 유학하신 방금 그 단어랑 이 사연을 보면은 마치 이 위인전의 어린 시절 그쵸. 같은 느낌인데요. 충분히 예. 관인생만을 갖고 있는 딱 그리고 관세계가 전부 네. 평관입니다. 그리고 시주는 또 평관으로만 아주 철주를 내렸어요. 평관 평관. 네.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빵점을 받아도 꿋꿋하고 부끄러워하지도 걱정하지도 않는 것. 이게 정말 거기다가 지금 대운도 평관평관이네요. 또 지금도 평관평관이 대운도 난리 났네. 지금 제가 읽으면 평관은 좀 삐딱한 거 아닙니까? 삐딱하죠. 예. 삐딱한 거잖아요. 예. 아 삐딱한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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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딱하구나. 예. 아니,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바라는 정직한 어린이는 아니고 뭔가 약간 삐딱한 거죠. 하지만 그 삐딱함이 아주 꿋꿋하다. 너무 매력적이죠. 예. 정간 따위의 그 질서에 순응하면서 맞서는데 기염받고 이게 정관이거든요. 네. 토할 것 같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원하는 어른들이 원하는 네. 관. 네네. 그런 인생을 살아온 저로서는 그런 사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끄럽고. 시끄러워. 우와. 아, 나 토할 것 같아요. 예. 우와. 정말 이런 자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이래야 이 세상이 진짜 멋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다양한 가치들이 빛나고 존중받는 사회가 되는 겁니다. 이런 정관행 인간들이 지배하는 사회는요. 예. 숨이 막힐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저 같은 사람들이 받쳐줬기 때문에 병관이 힘을 받는다. 좋고 나쁨이 없다. 늘 느끼는 거지만 선생님이 참 편을 좋아하세요. 난 편 좋아합니다. 편 시리즈를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편 6도 좋아하고요. 그래서 뭐 그럼 걱정 안 하셔도 되겠는데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제 지금 이 친구한테는 목화의 기운이 참 필요로 합니다. 이 친구야말로. 아 목화. 네, 그러게 하나도 없네요. 왜냐하면 전부 기운들이 거의 뭐 이 친구는 이제 그 음의 기운, 금수의 기운이 너무 강합니다. 네.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한번 마음을 먹으면요. 네. 마음을 먹었다면 사실은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렇게 지금 뭐 원대한 꿈을 미리 가지고 있으신 것 같아요. 이미 예, 네, 가지고 그렇죠. 있다고 또 자랑을 또 한번 하셨거든요. 병관들이 다 묘 운성의 자리에 앉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그 관성에 갖고 있는 자존심의 응축성이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이 병관에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 파란만장함을 예. 장렬한 파란만장함을 안에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충분히 자기는 이런 거죠. 뭐 넘버 3 대사들을 하자면 예. 너 소야? 나 최영이야. 이런 거. 패. 존나게 패. 씨발 부러질 때까지. 이런 자세가 바로 이 명식의 힘인 거거든요. 파란만장에도 그걸 극복할 힘이 다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 솔직히 저는 뭐 이 존재의 세 가지 거짓말님께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어머니가 화해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셔. 네네. 그리고 또 이 친구가 보면요 이미 17세 대운부터 이 17세 무토 같지만 이 무토는 무게 합화가 되어서. 네. 이 또 다 화대운이거든요. 17, 27, 37, 45 오늘 이 아이들의 대운은 전부 다 좋네. 그렇죠?
이 50년을 화목의 기운으로 쫙 그 흘러가기 때문에 네. 뭐 그냥 내버려 두시면 네, 되겠네요. 느낌 없이 그 하실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월주가 또 경신이라는 그 금으로 이루어진 정인 철주거든요. 네. 이런 자들은 정말 그가 혼자 힘으로 삽 하나 들고 태산을 팔 수 있는 힘입니다. 자기가 어떤 하나의 자기 삶에서의 명분을 하나를 딱 부착하는 순간에는 네. 실제로 그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네. 중국의 어떤 사람이 그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이 네. 삽으로 평생을 걸쳐 도로를 뚫은 그 사람들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고사성어 그대로 한 사람이 있었네요. 무공위산 예, 무공위산을 진짜 한 사람이 있네요. 한 사람이 있더라고. 예. 야, 진짜 평생을 그 길을 혼자서 힘으로 예. 만들어낸 사람이더라고요. 뭘 해도 제대로 하겠네요. 그러면 선생님, 어머니가 걱정하시는 거는 자기는 화가 많아서 혹시 해가 될까 겁나하는 건 어떡합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겠는데요. 복화 유미씨. 근데 어머니가 좀 약간 잘못하신 것 같아요. 네. 공부 더 하셔야 되네요. 화가 없어도 더운 날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서늘한 날에 태어났고요. 다만 낮에 태어난 것뿐이고요. 네네. 어머니는 이제 그 개수일간이 이제 술을 화시에 태어났는데 네. 어머님이 걱정하시는 자신의 이제 그 본원인 일간이 화가 아니랄지라도 네. 이 많은 화들은 네. 좀 더 화의 기운으로 오행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특수 관계인 아드님한테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또 아이가 이렇게 지금 이제 뭐 열 몇 살인가요? 13살이요. 13살 아들이 될 수 있는 데는 이렇게 된다면 뭐 믿는 구석이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 나 그 믿는 구석이 엄마라고 봐요. 어머니가 아이를 사실은 이렇게 의식하고 의도하지는 예. 않았지만 예. 충분히 이렇게 만들었다 아. 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어머니의 명식의 진료들이 정말 이 아이의 발사대가 되어준 도움 다큐판이 되어준 거거든요. 뭔가 서로의 가장 든든한 백이 될 것 같은 예. 느낌. 그래서 예. 다만 제가 이제 좀 하나 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네. 이런 아이한테는 지질한 무슨 이런 그 잔소리나 뭐 네. 좋은 얘기를 합시고 이렇게 꼰대짓? 네, 꼰대짓 해줘봐야 그냥 이렇게 속에 경일 낍니다. 짜잘한 거에 신경을 안 쓰는군요. 네, 떠들어라 세월은 간다 뭐 예. 이런 거 있잖아요. 세월은 간다. 근데 오히려 이런 친구한테는 정말 이 친구가 자신의 생애에서 어떤 가치를 추구할 것인가에 대한 큰 방향. 예. 네네. 왜냐하면 제가 살짝 하나 걸리는 거는 네. 일지와 월지가 이제 사실 인성 혼잡이라는 혼잡. 거예요. 그 약간의 방황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좀 이것저것에 대한 어떤 좀 오히려 집중성의 그 흔들림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방향 설정이 있어서 네네. 왜냐하면 이런 거죠.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이거 할까 저거 할까 하는 거하고 네. 하고 싶은 게 두 개 이상이어서 이거 할까 저거 할까는 다른 겁니다. 아. 그래서 그 좀 이제 사춘기 지나는 이 시점부터 특히 이렇게 관성의 힘이 강할 때 네. 과연 이 친구가 어떤 자신의 어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만 좀 조언이랄까요? 조언을 해주거나 네. 그런 방향을 계속 이렇게 그 디벨롭 시키는데 네. 도와주는 거 잡았으면 네. 괜히 옆에서 아이 그거 말고 이쪽 방향 으카텍도 좀 생각해 보는 거 어떻겠니 이런 것들 하지 말고 네. 네. 내가 정했을 때 그것을 훨씬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을 어시스트 해주는 거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건 평관 시리즈니까 또 통상적인 아이들의 장래 희망이 아니라 뭔가 대단히 원대한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뭔지 알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전 좀 이게 좀인데 이 어머니가 일주가 개해 일주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신약합니다. 일간은 튼튼한데 네. 재성이 많은 것이긴 한데 또 월지가 정관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계일주가 신약하면서 월지가 정관이면 네.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통상적으로 사회 통념 아이는 편관인데 네네네. 좀 그래서 누구나가 다 이렇게 어머니의 마음 속에는 누구나가 다들 선호하고 부러워하는 그런 가치. 딴질복자 같은 시끄러. 그런 직업이 아닌. 아, 그런 직업 아닙니까? 그것만 제외하고. 아, 그것만 제외하고. 제일 먼저 그게 떠올랐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런 직업으로 가는데 또 일주가 급제의 장이니까 이분도 고집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그 틀로 이렇게 밀어놓고자 하는 어떤 무의식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걸 이제 굉장히 경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들은 엄마의 소유물이 아니고 그냥 아들일 뿐이에요. 그냥 재수 없게 내 아들이 된 것뿐이에요. 언제나 그 결정의 축은 중심축은 엄마가 아니라 아들에게 있다라는 거. 아들의 가치관을 존중해줘야겠네요. 뭐 충분히 도움되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또 아이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독 탐색녀라는 분이 남겨주셨고요. 강원 자파명리 중독의 해독제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아드님 사연이고요. 13살 2004년 8월 15일 13시 30분에서 15시 30분 사이에 태어나셨습니다. 네, 미시생. 네네. 라디오 자파명리 재밌게 듣다 보니 어느새 제가 강원쌤의 명리 운명을 읽다를 보며 특수관계인의 명식과 제 명식을 들여다보고 있더군요. 다른 건 다 재미로 보게 되는데 아들의 명식에서는 좀 심각해졌습니다. 올해 13세인 초등 6학년 아들은 서울 출생이고 사는 곳은 올림픽공원과 한강을 끼고 있는 잠실입니다. 책에서 말하는 불길한 설명들이 족족 아들 명식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첫 번째, 인신 충일 때 월지와 일지에 있고 신이 겹치면 충이 강해지고 하반신 사고를 암시한다. 둘째, 병이 장생을 만나면 큰 트러블이 있다. 세 번째, 역마가 월지와 일지에 두 개 이상이고 병인, 임신, 갑신, 역마로 불길함을 암시한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보니 갑자기 걱정이 퇴산이 되었습니다. 세 개가 다 있네. 네. 이전에도 아들 사주를 본 적이 있는데 보통 이상으로 좋다고 나오고 효자라는 말에 기쁘게 아들을 바라보았는데 이제는 갑자기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원국의 편재가 둘 이상 있으면 특별히 엄마가 더 신경 써야 한다는 말이 눈에 확 띄었습니다. 강원 선생님이 아는 게 병인 병을 만들어 주셨으니 아는 게 힘인 힘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면 좋고 섭생과 의식주에 참고될 말씀을 알려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아들 명식에 연간에 병과 편인이 만났고 일지에 장생과 편인이 만나서 계속 편모스라에서 자란다는 암시가 있습니다. 그럼 아빠가 일찍 돌아가실 수 있다는 것인지 불안함이 증폭되는군요. 일반인이 천기를 열어본 기쁨도 있지만 자식에게 불길함이 해당되니 고민과 걱정으로 우울합니다. 그냥 모르고 사는 게 나았겠다 싶습니다. 일단 강원의 자파명리라는 독에 중독된 이상 해독제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삶을 개척하는데 참고로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셨거든요. 예, 아 참 또 역시 또 이 사실 자식의 문제가 딱 봉착하게 되면 모든 엄마들이 그렇습니다. 예. 예, 심각해지시. 지금 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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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머치로 심각해지셔. 기승전 예. 자식이 되고. 예. 네. 지금 이분은 엄마, 아빠 그리고 아드님 명식을 함께 보내주셨어요. 네. 네가 보기엔 어떠냐? 오늘은 완전 인성 특집이네요, 아들. 아, 예. 예. 그래서 아까 금인성도 나왔고 저 수인성도 나왔고 이제는 네. 목인성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네. 오늘 참 어린 친구들 얘기들이 다 인성에 대한 부분들이고 다 어머니들이 자식 걱정하는 이 친구들이 인성이 많아서 어머니들이 자식 걱정을 하는 맞아요. 거거든요. 아. 사실은. 네. 아마 이 친구들이 인성이 없었으면 엄마들은 일찌감치 포기를 했든가 이런 걱정을 하면서 이런 사연까지는 안 오지 않았을까. 근데 이 친구들이 인성이 많다 보니 어머님들이 그걸 끌어들여서 자식 걱정을 하게 또 되는 참 재밌는 어떤 진짜 그러네. 네, 인성이 어머니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인성이 많으니까 어머님들이 걱정이 많아진다라고 생각을 오히려 하시면은
아, 또 이제 인성을 그럼 어머니로 주로 해석하는 겁니까? 예, 인성은 그렇죠. 육신상 어머니죠. 아, 예. 남자 여자 모두 인성은 어머니로. 자기를 생애해주는 존재. 아. 어떤 경우에도 자기를 지켜주고, 예. 어, 자기를 이제 케어해주는 존재니까 어. 인성이 어머니. 예. 오늘 다 인성들이 과다해 보이지만 적절하게 제어가 되면서 풀어나갈 길들을 맞아요. 다들 오. 보여주신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벙커까지 어머님들이 사연을 보내주시고 명리학을 공부하는 것까지가 이게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 어머님들이 그걸 통해 가지고 아이들에게 인성을 그 과한 인성이지만 예. 그걸 또 다시 풀 수 있는 방법을 또 제시하는 것 같기도 해가지고 참 재밌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고요. 이 친구의 인성도 목인성인데 참 좋아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화일간이지 않습니까? 네. 적천수에서 뭐이 제가 제자가 돼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참 웃은 얘기지만 이게 일간이 만약에 무토여가지고 인신충이 났던 경우하고 이제 화일간일 경우에 인신충은 완전히 다르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금에 의해서 깨진다면 네. 화에게는 땔감이 되죠.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좋은 거네요. 그렇죠. 예. 그 인성이라는 게 화일간 입장에서는 목이 자기에게 땔감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이 친구의 어떤 중화적인 기운이나 흐름들이 네. 참 인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조화가 참 잘 이루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먼저 딱 들었습니다. 어 들으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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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쏙쏙 그러니까, 들어오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네. 특히 오행이 사실은 목과 금으로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오행은 또 다 갖추고 있어요. 네. 그렇죠? 오행 다 갖추고 있고 그 오행 중에서 이렇게 특별하게 그 병든 오행이 없습니다. 뭔가 공격을 되거나 공격받고 있는 오행이 받거나 없어요. 이런 게 없군요. 그것들이 다 하나하나가 자기 주장을 명확히 하면서 자기 존재를 튼튼히 하면서 예. 써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힘으로도 중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큰 그 이렇게 뭐랄까요 뭐 어느 한쪽으로 균형이 무너지거나 이런 그런 형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체의 얘기 중에서 구석구석에 있는 그 강론을 이제 한 개씩 막 다 끌고 와서 모아놓으니까 네, 다 찾으신 거네요. 이렇게 내가 쓴 책이지만 이런 내용이 있는 줄도 몰랐네. 이런 구석구석에 있는 걸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직결시키려고 하니까 또 막 눈앞이 캄캄해지신 거죠. 네, 그러니까요. 거기다 평모스라까지 그렇죠. 또 아버님도 연세가 좀 있으시니까 아무래도 또 더 그런 걱정이 있으실 수 있겠습니다. 아버님이 좀 도둑놈이시네요. 신강답게 그래서 전이 우리 아드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전체적인 원국의 짜임새나 그 조화로움 그리고 그 각각 오행들이 각기 좀 살아서 빛나는 어떤 생존이 좋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사실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렇지만요. 그 특히 이제 그 저는 여전히 그 인신쟁충이 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좀 조심해야 한다. 다행히 대운에는 100년 동안 신금 대운이 오지 않는군요. 하지만 이 신금 속에 들어있는 경금이 저는 이 아드님의 용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금의 기운, 편재의 기운들이 굉장히 잘 쓰임새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직업도 금융이라든지 무역이라든지 혹은 NGO 활동이라든지 외교라든지 뭐 변호 어떤 약자를 변호하는 어떤 법적으로 보는 변호사라든지 이런 쪽 직업에 굉장히 잘 빛날 수 있는 지금입니다. 왜냐하면 그 용신의 힘이 굉장히 월지에 뿌리를 받고 굉장히 강하게 발휘되고 있어서 그런 쪽으로 만약에 그 자신의 기운을 쓰게 된다면 굉장히 좀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친구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거꾸로 너무 또 목의 힘으로만 이렇게 너무 아들이 너무 좀 만약 좀 마마보이 기질이 있다면 이 경우는 좀 경계를 해야 되나요? 경계를 해야 됩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좀 가혹하게 떼내야 됩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딱히 마마보이 기운이
있으면. 지금 볼 때는 예. 마모 비키니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요. 예. 네. 근데 신금이 그 목인성을 잘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이 이제 계속 수목 대운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어린 나이가 네. 그런 인성이...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확률적으로. 그렇게 되면 이 친구는 신금을 거꾸로 발휘 용신을 발휘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오늘 오히려 저 그 마마 부인은 결국 엄마와 아들의 관계잖아요. 예. 네. 뭐 엄마가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아이의 독립성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예. 유도해야 하는 겁니다. 너무 다 받아주면 안 되는. 그럼 전체적으로 응석반지로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예. 전체적으로는 조화로운데 지금 이 신금이 강하게 있는 듯 하나 충을 당한. 신금이기도 하고, 예, 하고 인성이 너무 과다하고 용신이 충난 거죠. 그게 약간 이제 약간의 그 아픔입니다. 그리고 네네. 또 연지가 또 편재의 병이에요. 이 연지의 편재는요 아마 이 아이가 부모로부터 재물은 물려받지 못해도 부모의 좋은 재능이나 기질을 상속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주로 그 아까 효자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네. 효자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효자 얘기는 좀 제가 볼 땐 좀 너무 세속적인 표현이고요. 네. 이런 친구들은 주로 저도 연지가 편재의 병인데 네. 이런 친구들은 주로 연지가 편재의 병인 자들은 자기 부모를 자랑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객관적으로 뭐 그 부모가 그렇게 훌륭하거나 뭐 그렇게 성공하신 분이 아닌데도 예. 자신의 부모로부터 굉장히 자기는 좋은 영향을 받고 예. 정말 부모가 자기를 이렇게 잘 만들어 주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무슨 그 어느 모로 보나 긍정적인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따져 보면 효자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굳이 뭐 부모한테 잘한다기보다는 네. 부모를 자랑스러워하는 자신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네. 근데 아무래도 또 연주의 병이 있으면 네. 아무래도 평생에 한 번의 지병이나 한 번의 좀 사고 예. 네. 어떤 이런 위기를 또 당할 수 있는 것도 네. 굉장히 크다. 예. 그건 맞는 거군요. 네. 예. 그런 경우가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예. 또 다행스러운 건 또 이 친구는 또 미토가 천이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예. 또 이제 병 주고 약 주고 또 예. 막아낼 수 있는 또한 힘도 가능하다. 근데 이제 또 그 일지하고 시지가 그 인미 김간이어서 네. 굉장히 어떤 통찰력도 있지만 네. 또 실제 또 좀 몸이 허약할 수도 있습니다. 잔병 치레가 좀 많다든가. 근데 이제 이 월지 편재를 보면 이제 주로 이 문창 암로 역마 월덕 그냥 난리가 났어요. 빛나는 재능들로 아주 가득 집중돼 있거든요. 예. 좋다는 살전 다 있네요. 근데 이 재가 너무 승하면요 뭔가 네. 이렇게 그 몸이 많이 좀 아프거나 좀 다칠 수 있는 또 그런 요인도 또 같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오히려 어머니 쯤에서는 그 아들의 건강을 네. 좀 잘 챙기시는 거 그게 굉장히 좋겠다 싶고요. 네. 그리고 그런 정도의 어떤 삶에서의 지금 이런 그 정말 스피디한 현대 사회에서 그런 정도의 어떤 삶의 위협은 어느 누구에게나 네. 사실은 다 존재한다는 거. 그러니까 굳이 그럴 필요는 없겠다. 왜냐하면 근데 아들한테는 굉장히 든든한 갑옷과 같은 무기가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바로 중화 오행이면서 오행이 아주 두루 갖추고 있으면서 중화로 잘 어울렸다라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제가 늘 얘기하는지만 극신자 극신강들이 이제 건강상에 아주 결정타를 맞을 하는 생각 큰 반면에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이런 인신충이 정충이 되더라도 네. 이렇게 중화의 오행을 가진 사람들은 그 강도가 굉장히 약하게 약하게 현실로 드러나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큰 걱정은 결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역마가 임신 갑신 이 두 역마들은 그 어떤 사건 사고에 네. 아무래도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요? 네, 그건 확실합니다. 근데 또 아까도 말했지만 신금이 이 친구한테는 또 다행히 저는
다행히 용인 시내 해당하기 때문에 사실 그럴 가능성이 제가 볼 때 거의 없다. 뭔가 전체적으로 계속 똔똔이 되네요. 네, 계속 똔똔해. 네. 그래서 이게 중화의 힘입니다. 기가 막히게 네. 커버가 돼 있어요. 그렇게 쉽지 않다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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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쉽지 않죠. 이런 경우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화의 힘 이렇게 된 경우에 있어서 대운이나 세운에 있어서도 사실은 그것에 큰 어떤 영향들을 좀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오행 대운의 흐름을 보면요 이 친구 참 특이한 것이 한 오행으로 뭉쳐져서 20년 이상 가는 경우가 없어요. 막 너무 지금 다이나믹하게 굉장히 다양하게 대운들이 이렇게 그 흩어져 있습니다. 대운도 굉장히 조화롭게 분포되어 있어요. 원래 조화로운 사람이 또 오는 기운도 조화롭게 온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찌 보면 이렇게 큰 파란이나 곡절이 그 강도가 굉장히 약하다라는 겁니다. 예. 보면 이제 이 얘기는 또 성취도 그렇게 큰 성취는 없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큰 어떤 패배나 어떤 상실 이런 것들 를 당할 수 있는 기운도 굉장히 약하다. 오히려 삶이 안정적인 거네요. 야, 의외로 안정적이면서 사실은 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남들이 좀 부러워하는 그런 직업이나 그런 지위를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명식으로 저는 봅니다. 딴질보 기자 같은 그만 아닌 알겠습니다. 홍콩 PD 같은 그냥 안 넘어가시네. 일단 놔둬야겠다. 홍콩 PD 같은 어머니한테 좀 이렇게 만약에 굳이 그래도 막 엄마는 아들한테 늘 뭘 해주고 싶으니까요. 근데 지금 경계해야 될 게 마마보이 기질이잖아요. 많이 저는 그 하나 정도는 좀 좀 자주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올해 이 친구가 굉장히 좀 이 친구의 교우 관계를 잘 주목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친구가 지금 또 재성 대운이기도 하고요. 이 친구는 의외로 이렇게 사귀는 친구가 어떠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좀 좌지우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친구 따라면 별로 영향 안 받는 거 아닌가요? 안 받지만 그래도 굳이 그 관계로 보자면 친구. 를 좀 잘 사귀는 쪽으로 엄마가 신경을 쓰는 거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현미나 율무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잡곡밥들을 좀 백미 말고 좀 주식을 그런 현미 율무 수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는 좀 잡곡밥들을 좀 꾸준히 그리고 해산물 DHA가 뭐 그런 것들이 많은 키토산 이런 것도 있고 그런 해산물들을 좀 자주 먹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좀 애가 균이 딸리면 이렇게 소뼈를 뼈 소고기 이런 걸 놓고 곰국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소표는 뭘 상징하길래 좋은 겁니까? 토입니다. 토. 소는 토. 그래서 기운을 이제 좀 이 친구가 좀 공부를 할 때 약간 기운이 좀 딸려서 힘들 수 있어요. 이럴 때는 곰국 같은 게 좋습니다. 꾸준히 한 10일 정도 쭉. 어머 지겨워 막 10일 동안 계속 주고 보통 어머니들 그렇게 하지 않나요? 한 번 해놓고 한 10일 20일 주고 그거 얻어볼 때가 좋은 건데 말이야 그때는 또 막 또 이거 묵냐고 막 지랄을 한단 말이지 지금은 아무도 안 해주는데 그러게요 생각해보니 그렇습니다 또 청취자분한테 도움을 좀 드리려면 아까 잡곡 그러니까 쌀밥 말고 백미 말고 잡곡밥을 하라는 건 현미하고 율무가 금의 기운입니다 아 그래요? 참 그리고 마침 잡곡이나 뭐 곰탕 이런 것도 뭐 딴지 마켓에서 팔고는 있습니다. 참고하시라고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두부나 콩, 된장, 된장국 같은 거. 그 다 토인가요? 이런 것들이 다 토의 기운이기 때문에 이제 이 친구 같은 지금 딱 공부할 나이지 않습니까? 필요한 기운들이 이제 그 사실상 그 토의 기운이에요. 토의 기운 금을 생하기 위해서라도 토의 기운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나이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많이 보강을 해주시는 것이죠. 공교롭게도 진짜 딴지마켓에서 다 파는 제품들이네. 그러게요. 아이 참 이거 참 어쩔 수가 없구나. 딴지마켓 전화번호를 넣어야겠어. 제가 지금 바로 말해드릴 수도 있는데. 딴지마켓에서 광고 받아. 주저주저 하시는 것 같아요. 명리다 보니까. 아 선생님 근데 그거는 그
어떡합니까? 아까 하나 더 불안하신 게 아들 명식의 연간에 병과 편인이 만났고 일지의 장생과 편인이 만나면 계속 편모스라 해서 자란다는 암시가 있다. 요거는 어떻게 불안감을 해석해야 될까요? 아, 그 문제가 있는데요.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행히 내가 아빠 엄마 명식도 다 보내왔는데요. 이 아빠의 명식이 토가 굉장히 강한 신강한 명국입니다. 그리고 토가 네 개나 있네. 예, 그래서 아마 아빠가 굉장히 아들을 사랑할 것 같아요. 또 무토일간이거든요. 아빠가 만약에 토 무토의 무술일주의 토가 굉장히 강한 이혼인데 그래도 화의 균도 세고 거의 거의 극신강에 가까운 신강인데. 토의 기운이 만약에 아빠가 굉장히 무토가 굉장히 약한 토 나처럼 이었으면 사실 좀 밑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아들의 목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근데 뭐 아빠가 워낙 화토의 기운이 강해서 좀 덜어내셔도 아들의 기운에 의해서 결국 침해 당할 정도가 전혀 못 됩니다. 까딱 없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어쨌거나 사실 저희가 오늘 아이들 사연을 총 4개를 준비를 했는데요. 마지막 사연이 편모스라의 왕따로 지내고 있는 조카딸을 걱정하시는 사연이셨어요. 근데 이분은 지금 뭐 같이 사시고 있는 가족 명식들을 많이 보내주셨고요. 사연도 좀 길기도 길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걸 좀 자세히 보기 위해서 강호 선생님께서 다음 주에 니팔자가 어때서와 함께하는 철공소에서 지사 선생님과 함께 좀 이렇게 입체적으로 풀이를 해보자고 하셔서 요거는 다음 주에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선생님 게으른 몽상관이에요. 예, 지산 선생님과 함께 좀 가슴이 좀 아픈 사연이 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요즘 이제 문제되고 있는 조기 우울증 이런 문제도 품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요거는 다음 주에 저희가 지산 선생님과 함께 좀 입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근데 저희가 잘해보려고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막 물이 새는 바람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스튜디오 안에 물이 줄줄 흐르는 요즘에 저희가 원래 사전 미팅이나 회의 같은 게 전혀 없는데 선생님께서 조금 이상하세요 요즘에. 너무 일찍 오시고 막 그래서 막 미리 사연을 저희가 좀 회의를 하고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되게 분위기가 좋았는데 물이 새는 바람에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좀 정신이 없긴 한데요. 저희 그 오시는 자파 명리스 분에게 공통 질문을 하는 거를 마련을 했어요. 당연히 뭐 명리를 지금 짧게는 1년, 2년 이상 다들 하신 분들이 오시니까 명리를 배우시고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건지. 많이 달라졌죠, 정말로. 선생님을 그 좌파 명리학을 배우고 나서 네. 제일 많이 달라진 게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르다 다르다들 다 얘기를 하는데 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입장에서 남을 평가하고 생각한다라는 것 자체는 이걸 통해서 더 확실하게 알게 됐다라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진짜 다르구나. 왜냐 다르다 다르다가 아니라 정말 51만 8,400가지라는 게 있구나라는 거를 이 동양 우주론으로서 이해를 하니까 정말로 다르다라는 걸 안 다음부터는 굉장히 마음이 편해졌다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대로 왜 안 가지? 왜 이 사람은 왜 이러지?라는 그런 고민에서 많이 벗어나고 결과적으로는 그 문제는 나한테 있었다라는 게 또다시 역시 내 팔자 안에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나를 알게 되고 정말 다르다라는 걸 알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저는 보면은 지금 강원 선생님 제자가 연속으로 두 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참 이상한 게 강원 선생님의 제자로서는 어울리지 않는 분만 나와서 되게 의문이에요. 그 지금 옆에서 이게 두 반장님 지금 옆에 앉아서 방송하셨는데 그냥 말씀은 그렇게 많이 안 하셔도 느껴지는 게 이렇게 스승을 존경하는 마음이랑 존중하는 마음이 말을 할 때 굳이 자기가 말할 수 있어도 스승님이 말하면은 좋고 자기가 말할 타이밍이 이렇게 풀고 막 그냥 이 방송에서는 못 듣는데 옆에서 보이는 이 완급 조절이 어떻게 강원 선생님 제자들이 이렇게 겸손하고 스스로를 이렇게 스승을 위하는
이상하다라는 아버지가 예. 사고 치고 다니면요. 아, 예. 아들은 굉장히 조신하게 집안을 챙깁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청소년 상담가인 제 친구가 예. 나보고 그랬어요. 당신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버지라고. 아, 반면 교사. 최고봉이라서의 최고봉이다. 예. 그렇군요. 저는 옆에서 그런 걸 느꼈습니다. 제가 보기엔 좀 약간 준욱?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예. 아닌가요? 네. 워낙에 또 친하게 지내시고 네. 뒤풀이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여러 밤을 같이 지내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 연극 영화계 뭐 강원 선생님도 그쪽까지만 그쪽에 연출 맡으신다고 보면은 예. 정말 날고 기는 사람들 엄청 개성 강한 사람들 사이에서 있으셨을 텐데 예. 그렇게 느껴지네요. 음식도 잘하시고 아, 밖에 지금 조명이 꺼졌습니다. 곧 파파이스가 시작할 것 같은데요. 예. 예, 그 전에 저희는 탈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